어, 야, 그렇긴 하네. 왜요? 진짜 역할 바꿔볼래요? 여기서 설명해보세요. 설명해보고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아니요. 정준하 저도... 역할 치료처럼. WKRP SM 리마스터 네. 특집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이제 트랙스도 다뤘고 네. 그다음에 슈퍼주니어도 다뤘었죠. 또 뭐 다른 거 있었나요? SM은 아닌데 리마스터에서 신화랑 동방신기 네. 다뤘었고 신화도 다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드디어 소녀시대 드디어 걸그룹 예 네, 드디어 걸그룹 참 이 G가 네. 야 진짜 이게 참 사연 많은 이야기예요. 그쵸. 이게 진짜 학생 때 영향을 많이 받은 또 중학교 때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거에 관해서 리뷰를 할 텐데 네. 어 이거는 이제 사연이나 약간 그 썰 같은 거는 이제 리뷰를 하고 아 네.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겉절미하고 바로 그러면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G 리마스터 뮤직비디오 보고 왔습니다. 코멘트 누가 먼저 하실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히 리마스터인가 화질 개선이 일단 봤을 때 이제 젊잖아요? 딱 보고 느꼈던 게 지금도 활동 중이고 하는 팀들인데 그 화질이 개선되니까 요즘 촬영처럼 됐잖아요. 비주얼적으로도 꿀리지 않는다. 역시 이쁘다. 그리고 네. 그 얼마 전에 또 컴백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 Forever One이라는 음원으로 컴백하셨는데 지금 실시간 인기 그 차트 2위입니다. 어, 네. 아, 아직까지 역시 근본이죠. 근본 여돌. 예. 노래적으로는 일단 이때 당시 아, 노래적인 걸 떠나서 아까 약간 추억 회담 그런 걸 하면은 이때 스키니진이 유행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대세 연예인이나 아이돌들의 패션 네. 아이템들을 이제 많이 따라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스키니진을 유행시켰던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컬러풀한 스키니진 있잖아요. 비비드한 컬러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춤이 되게 핫했었죠. 개다리 춤. 그 일단은 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쪽 일을 하면서 이런 거 분석을 하고 막 이러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와 이때 당시 진짜 이때도 과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으로 과했다. 어. 뭐 보통 예를 들자면은 곡의 이제 완전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네. 그 하이라이트 브릿지 지나고 나서 네. 고음 빵 터질 때 원에서 네.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원에서 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반짝 네. 이런 것처럼 섹션 이게, 같은 이게 이런 섹션 네. 벌써부터 나와요. 1절부터 아, 1절부터 그렇죠. 막 때려박아요. 네. 막 이런 걸 그 중간에 그 다음에 드럼 롤링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무슨 신사이저 어떻게 보면 촌수로 보일 수 있는 거 또르르르 이런 네. 거 이런 거라든지 이펙트나 사운드적으로 되게 과한 부분이 많았구나.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보이기 시작하네.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과한 줄. 근데 지금 생각해도 과한 거예요. 약간 어. 아 1절 2절 후렴까지 싹 다 원 빼버리면은 약간 나 할 수 있어 넣을 거야 하는 거 다 넣은 느낌이죠. 약간 네. 근데 어 그때 당시에 듣기 괜찮았다. 그리고 이때 이제 추억 얘기 좀 하나 좀 네. 하다 해드리면 제가 이때 이제 기숙학원에 있었어요. 중3 때 네, 그러니까 어, 저희 이제 교육열이 좀 심하고 기숙학원에 있다 보니까 핸드폰도 네. 원래는 없었지만은 어. 원래 중3 그때 당시에 원래 중3에 핸드폰 갖는 것 그렇게 엄청 흔한 일은 아니었었는데 네네 이때 당시에 또 네, 스마트폰이 네. 아니었어. 그렇죠. 기숙학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헤드폰도 못 써. 밖에 세상을 몰라서 신문도 못 보게 해요. 그 재수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재수생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 더 하더라고. 1년 동안 거기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짜 네. 군대 마냥 그렇게 있더라고.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간간이 밖에 나가서 농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밖에도 못 나갔어요. 그냥 그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그럼 기숙학원이면
아니면 네. 학교 갔다가 학원에서 아니 아니요 그냥 방학 때 방학 때 그냥 기숙학원에 처박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그때 당시 이제 안에만 있다 보니까 바깥 문명 몰랐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을 줄 몰랐죠. 그때 당시에 이게 빅뱅 노래 냈더라. 그 다음에 소연씨 노래 했는데 소연씨 노래 대박이더라. 그 다음에 최양락이 다시 뜨고 있더라. 이런 소식만 알았어요. 소식으로만? 네, 소식으로만. 네. 나가니까 빅뱅 노래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필라랑 같이 네. 그 콜라보레이션 한 네. 노래였고 소연씨 진짜 진짜 떴고 근데 노래가 그렇죠. 아 뭐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생각해보니까 계속 듣다가 계속 듣게 되는 그런 느낌. 중독성이 강한 노래긴 하죠. 네. 최양락은 뜨긴 떴는데 이제 네. 잠깐 뜬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들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중1 때 네. 여자애들한테 소녀시대의 노래가 네.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소녀시대 노래가 좀 사랑스러웠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G 이전에 약간 소녀소녀 틱하고 약간 좀 이게 일단 이름부터 소녀시대니까 그런 발언 네. 아닙니다만 되게 당돌하면서 발랄한 그런 컨셉의 걸그룹이기 때문에 다시 만난 세계 키싱 유 그다음에 이제 소녀시대 리메이크 그 이승철의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막 이런 노래들이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수학생 애들이 노래방 가면 여자애들이 노래방 가면 그냥 불렀어요 그 노래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G에서 그런 약간 발랄함을 딱 정점으로 딱 포텐으로 끌어올리는 근데 노래가 되게 뭔가 이상한 듯한데 약간 오묘하게 약간 이상한 듯한데 뭔가 계속 듣게 되는 이때 당시에 이제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네. 그러니까 대립이었죠 약간 예, 그리고 네. 대립이었는데 둘 다 흑구송 아 맞아 근데 그 이거 딱 터져서 이제 훅송 아 이건 이제 대한민국 트렌드 훅송이다 무조건 그래서 다 이제 막 그때 당시 훅송도 훅송인데 훅에 맞춘 안무가 딱 히트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전신이에요 킬링 포인트 아, 이런 것들의 전신이죠 걸그룹 네. 하면 뭐 아 이번에 뭐 컨셉 안무 아니면 뭐 킬링 포인트 안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그쵸. MC들 네. 음악방송에 나오면 네. 막 MC 쭈니 량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컨셉 포인트 안무가 있을까요? 네. 하면은 저희는 저장 안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하잖아요. 이름 짓고 막 그 안무에다 이름 짓고 멀티만 나와서 그렇죠. 춤 한번 보여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죠. 되게 어설픈 보컬. 너 맞아.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관객들 막 야 이러고 막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전신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 태어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 텔미 비롯해서 텔미가 중1 때였거든요 그리고 중3 때 딱 G 나오고 네. 이때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걸그룹 아이돌의 황금시대 아 그렇죠 아, 그리고선 저는 또 음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얘기를 하면은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락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락은 아니에요 네. 락은 아닌데 락킹한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요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펙 사운드 뭐 신스사이저 같은 소리가 메인이 깔고 네. 브라스처럼 빰빰 하는 부분이 네. 그게 악기가 브라스라서 기타나 뭐 좀 더 락킹한 요소로 하면은 락이라고 할 만큼의 팍팍 하는 사운드가 있었고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좀 추측을 해보자면 네. 그 신스를 네. 피치밴드라고 하죠 네네. 피치밴드 비트 위로 아 맞아요 빰 네. 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보통 기타에서 쓰는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아마 그렇게 편하게 해서 많이 쓰는 요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드럼 비트가 아. 계속 쿵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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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아. 여기에 코드 깔리는 게 단조로운 파워 코드 마냥 빰빰 치드니까 네. 이거 오 되게 락킹하게 그렇죠. 들린다 임팩트 있게 네. 아까 얘기했던 거 러빙 유나 뭐 키싱 유 아 키싱 유 아니죠 키싱 유나 이런 사랑스러운 노래들도 많았지만 소녀시대 그 리메이크 곡 소녀시대도 그렇고 소녀시대 자체가 락킹한 곡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여자 아이돌 그리고 사랑 노래 이런 것도 물론 달달하고 좋지만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걸 느끼고 싶을 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런 컨셉과 그런 거를 사실 SM이 선두 주자였죠. 아, 샤이니의 스키니진도 그렇고. 아 맞아요. 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패션 아이템들은 다 SM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게 과해서 약간 이제 음부끼니진. 네. 아 맞아. 그 약간 남자의 그 음부끼니진이요. 남자의 그 예, 그런 예, 요즘엔 이제 한물간. 그렇죠. 요즘엔 이제 요즘 와이드죠. 네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와이드 네. 팬츠가 되게 약간 네. 좀 그때 오히려 약간 네. 좀 시대의 올드한 힙합 느낌 난다 이게 와이드 슬래스 와이드 슬래스 계속 네. 이런 느낌으로 계보가 가는데 그러니까요 저때 당시 걸렸던 우리 시기는 약간 슬래스 쪽이었다 네. 그래서 교복도 줄이고 약간 룰렛 같은 예. 예. 아, 생각해보니까 서사가 네. 다양하네요 그렇죠 이 걸그룹 예. 생각해보니까 강도도 그렇고 아 1화니까 예. 그럴 수 예. 있죠 왜냐면은 그 1, 2집 1집, 2집, 3집에는 네. 이제 약간 열심히 하는 모습 그 다시 만난 세계로 약간 좀 약간 멜로디를 좋게 가져가는 느낌이고 이제 키싱 유랑 이제 소녀시대로 발랄한 감성으로서 약간 노래방에서 따라 부를 수 있게 학생층들 약간 잡고 G에서 약간 대중픽 잡고 소원을 말해봐서 군통령 아 그렇죠 그때 군통령 찍고 그때 또 군통령이란 그때 군통령이란 말도 그때 처음 생겼어요 소녀시대
원조죠, 그러니까. 원조. 네, 원조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참 많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그, 역사. 그 살아있는 역사. 네. 군통령이란 말 그때 생겼고. 그리고 안무적으로서도 좀 더 탄탄해지게 되는 계기가 또 됐었고. 원래 사실 SM이라고는 옛날 HOT 시절부터 칼각에 되게 민감한 거였는데, 이때 이후에도 약간 좀 안무적으로나 대형을 쓰는 안무, 특히. 왜냐면 아무래도 슈퍼주니어도 그렇고, 소녀시대도 그렇고, 이 대형 중심. 멤버스가 많다 보니까. 네, 멤버스가 많다 보니까 대형이 또, 멤버스 많은 팀의 장점은 대형을 이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뭐 멤버스가 아무래도 많다 보면은 대형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장점을 좀 많이 보여준 사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지를 모르실 수도 있고, 신곡이 나와서 2위를 찍고 해서 막, 소녀시대라는 팀 이쁘나 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잖아요. 뭐, 유나님 뭐, 요즘 드라마로 핫하시잖아요. 빅마우스에서 이렇게 연기도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각 개별로.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각자 지금. 네, 각자 활동하셔서 태연님들 같은 것도 예능에서 많이 나오시니까. 예능도 이제 나오고, 원래 태연님은 또 유명한 보컬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로 가수 아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에 찾아서 약간 들어보시면 와 저런 앳된 모습과 아니면 와 되게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면서 약간 걸, 슈퍼주니어도 그렇잖아요. 네, 슈퍼주니어도 아니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즘 세대 옛날 보면은 대단한 그룹이었죠. 지금도 대단한 그룹이긴 한데 지금 각자 개인적으로 이게 슈퍼주니어 모드라는 말을 제가 참 즐겨 쓰는데 이 정도로 김철님 막 이렇게 사석에서 약간 방송적으로 껄렁껄렁하고 능글만 보여주는데 무대만 딱 이게 슈퍼주니어 활동할 때 뮤직비디오의 안에서 모습이나 무대에서 모습은 딱 그런 컨셉을 살짝 가져가면서도 되게 딱 할 땐 하는 그런 느낌의 컨셉을 딱 주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거든요. 지금 뭐 약간 멤버 개개인별로 효연님은 솔로 활동 최근에 열심히 하셨고 얼마 전까지도 열심히 하셨었고 그 다음에 태연님은 OST 보컬로서 참여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개인 앨범도 개인 앨범도 아 만약에는 엄청 옛날인데 너무 옛날인가요? 엄청 옛날인데 배터인바이러스 아닌가요? 그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그 배터인바이러스 드라마를 좋아했었어요. 아, 그 음악 드라마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똥덩어리는 태연님은 뭐 앨범도 앨범 활동도 IMBU MC로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능 패널로서도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지금 많은 분야에서 되게 활동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모이면은 아주 강한 그룹이다. 이참에 리마스터 돼서 깨끗한 화질과 그 어릴 때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규현님 같은 거 보나 신서유기 나오고 재밌다 뭐 슈퍼주니어 팀 옛날 거 리마스터 보면서 와 젊을 때 하면서 요즘 아이돌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리마스터가 계속 되는 게 되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리마스터가 있을지 또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SM타운 오피셜의 리마스터 뮤직비디오 시리즈였고요. 다음에 또 어떤 가수가 저희의 눈과 귀를 또 한번 옛날로 돌아가게 해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저희가 올라온 리마스터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듣고 싶은 리뷰가 있거나 아니면 추천하신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